안녕하십니까. 가데나 한국 총판 경진일입니다. 우선 실레노시티 로봇 모아를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가정에서 로봇 모아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박스를 개봉해서 구성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의 구성품부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사용자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간단한 이제 요약 설명서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잘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덕트 키, 제품 시리얼 넘버인데 나중에 AS 받을 때 꼭 필요한 번호이니까 꼭 잘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전 스테이션의 전원을 공급시켜주는 전원 아답터가 있고요. 그 아답터와 충전 스테이션에 연결되는 중간 연결 연장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모아의 행동 반경을 결정시켜 줄 수 있는 바운더리 와이어가 들어있고요. 그 바운더리 와이어를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고정핀이 들어있습니다. 고정핀은 총 100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모자르게 되면 추가로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충전 스테이션 헤드가 있고요. 그 헤드를 고정시켜 줄 수 있는 바닥판이 들어있습니다. 바닥판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스크류 핀과 그리고 바운더리 와이어에 연결되는 전선 커넥터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설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전 스테이션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콘센터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양옆으로 장애물이 없는 곳, 로봇 모아가 좌우로 다닐 때 장애물이 없어야 충전 스테이션 근처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원 아답터가 연결됐을 때 아답터에는 물이 붙지 않아야 됩니다. 비가 맞지 않는 곳으로 잘 위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전 스테이션의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테이션 헤드를 바닥판에다가 잘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후에 준비된 연장선에 커넥터를 먼저 연결해 주시고 연장선 끝에 전원 아답터 커넥터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원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이 연결되셨다면 이제 로봇 모어를 수동으로 스테이션에 꽂아줍니다. 로봇 모어를 먼저 수동으로 꽂아놓는 이유는 이제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진행된 후에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위함입니다. 이제 충전 스테이션의 위치 선정이 완료되셨으면 이제 바운더리 와이어를 사용해서 이제 좌측으로 테두리 라인, 우측으로 테두리 라인, 그리고 가운데 충전 복귀 가이드 라인을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잔디밭의 사이드 라인을 따라서 바운더리 와이어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뒤쪽에 벽이 있으면 가까이 설치를 해 주셔도 무방하시고 이렇게 쭉 가시다가 이렇게 이제 로봇 모아가 빠질 위험이 있는 구간은 최소 25cm, 넉넉히 30cm 정도는 떨어뜨려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로봇 모아가 빠지지 않게 주의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우측 사이드 라인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제 충전 스테이션 뒤쪽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드 라인 마지막 끝에 부분은 이렇게 여유줄을 길게 남겨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라인을 설치하시다가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화분이지만 이제 이게 만약에 꽃밭이라는 가정하에 로봇 모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꽃이 상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로봇 모아가 못 들어가게끔 사이드 라인에다가 섬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라인 쪽으로 설치를 진행하시다가 이제 로봇 모아가 못 들어가게 하고 싶은 그런 하단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제 하단의 중앙부에서 일직선상으로 하단 쪽으로 꺾어줍니다.
섞어주시고 하단에서 사이드라인 쪽으로 바깥쪽으로 최소 25cm 정도, 25에서 3cm 정도 간격을 주시고 빙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주신 후 처음 하단 쪽으로 꺾었던 일직선 상에다가 똑같이 맞물려서 겹쳐줍니다. 겹쳐주신 후에 다시 끝에 고정을 해주시고 원래 진행하려던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두 개가 겹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로봇모아가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개가 겹치게 되면 선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로봇모아가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좌측 사이드 라인도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측 사이드 라인도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우측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유줄을 길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충전 가이드 라인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가이드 라인 설치 전에 먼저 충전시키고 있던 로봇모아를 수동으로 잠깐 빼놓습니다. 그리고 충전 스테이션 바닥판 밑을 보시면 이렇게 바운더리 와이어가 껴질 수 있는 홈들이 있습니다. 이 홈에 맞춰 선을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끼워주신 후 다시 뒤집어서 여유줄을 좀 길게 주시고 앞쪽에 고정핀을 하나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초반부는 스테이션 앞쪽으로 최소 1m는 완전한 일직선상이 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렇게 충전 스테이션 앞쪽으로 1m 정도 일직선상이 마무리가 됐다면 그 이후에는 좌측과 우측 사이드라인 설치가 마무리됐던 그 장소까지 같이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세 선 모두 설치를 마쳤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 벤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 선의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춰주신 후에 아까 구성품에 들어있던 이 세 선 연결 커넥터를 좌우 가운데 맞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꽂아주신 후에 벤치를 이용해서 파란색 버튼 부분을 강하게 끝까지 잘 찝어주시면 연결이 완료되겠습니다. 이 남은 부분은 이제 로봇모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날에 치여가지고 단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홈을 내주고 자, 이제 충전 스테이션 반대쪽에서 세 선이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충전 스테이션 뒤쪽에 있는 세 선을 충전 스테이션에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으로 들어있던 커넥터를 이용해서 선을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에 연결된 커넥터들을 좌우 가운데 맞게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하실 때는
힘주어서 끝까지 잘 밀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이렇게 충전 스테이션에 초록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충전 스테이션을 고정하는 고정 스크류는 로우모어의 기본 세팅이 끝난 후에 도킹 테스트를 진행할 때 그때 고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로우모어를 충전 스테이션에 도킹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로우모어의 초기 세팅 화면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한국어는 없습니다. 영어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국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를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그냥 임의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75평형이기 때문에 2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잔디깎이는 매일매일 일하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부 다 일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초기 비밀번호 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께서 원하시는 네 자리 숫자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의미로 0001로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초기 세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닫아주시고 스탑 버튼을 앞에 눌러주시고 스탑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무조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지금 문구를 보시면 차징이라고 떠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계속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충전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충전 완료 후에 수동으로 로봇모아를 꺼내 주시고 스탑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고 이 패널을 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비밀번호 입력 후에 이제 도킹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도킹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모드 버튼을 눌러주셔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파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크를 선택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파크를 선택 후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로봇모어가 움직이면서 가이드라인을 찾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찾게 되면 스테이션 쪽으로 도킹을 준비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킹이 잘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 충전 스테이션 밑판을 스크류핀으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으로 들어있던 스크류핀과 육각렌치로 스테이션 밑판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모아를 설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 하신다면 집에서도 사용자께서 충분히 쉽게 설치가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